상하던 그 이상 특별한 맛을 찾아 도착한 곳 강원도 원주 한 카페인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삼삼오오 모여 차를 즐기는 사람들, 여느 평범한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만 주세요. 단독만 주세요. 한쪽판이요. 아니, 복을 달라니 무슨 말이에요? 구독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 일반 항아리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놓은 모습인데요. 작다, 작어. 고추장 있지 않을까요? 귀엽다. 진짜 귀엽다. 도대체 이 작은 항아리에 뭔가를 담을 수 있기나 한 건지. 뚜껑을 열자 공개되는 도가나 실체. 와, 이건 설마. 설탕. 뭐요? 아니에요? 이거 초콜릿이잖아요. 초콜릿. 초콜릿이요? 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도 잠시. 항아리 안에 초콜릿을 넣은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초콜릿을 장독에 숙성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장독 안에 초콜릿이 담겨 있는 겁니다. 초콜릿이 숙성이 돼요? 그러고 보니 카페 한편에 떡하니 자리 잡은 항아리들. 초콜릿을 독에 담은 달부터 숙성 기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종류만도 1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 맛이 초콜릿 자체에 있는 당 성분은 점점 낮아지고요.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과 당이 점차 균형을 이룸으로써 건강하고 맛이 깊어지는 발효 초콜릿으로 완성이 되어갑니다. 나쁜 성분은 줄어들고 좋은 성분만 남았다니 어른들 입맛에도 딱. 깔끔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하나만 먹고 먹지 말아야지.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땡겨요. 첫 맛이 달긴 해요. 근데 이제 끝맛이 다 먹고 나서도 기분 나쁘게 달지 않고 되게 이렇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쓴맛 같은 것도 좀 덜하고요. 아주 단맛도 조금 덜한 것 같아요.